번째 질문. 다음 중 슈퍼주니어의 푹 빠지게 하는 중독성 강한 노래는? 한 번 들으면 멈출 수 없는 수능 금지곡 쏘리쏘리 대 모든 단어를 거꾸로 읽게 만드는 마성의 곡 로쿠꺼 쏘리쏘리. 하나 둘 셋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다음 중 슈퍼주니어를 섹시하게 만들어주는 노래는? 20대의 패기로 보여준 강렬한 카리스마와 남성미 돈돈 대 30대의 자연스러운 성숙함 하우스파티. 하나 둘 셋 하우스파티. 세 번째. 다음 중 나와 음악 코드가 더 잘 맞는 보컬 라인 멤버는? 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보컬 규현 대 청아한 미성의 보컬 려욱 대 려욱 대 네? 여긴 없다. 하나 둘 셋. 사실 없어요. 여긴 없다. 자, 마지막 질문. 다음 중 듀엣 활동을 꼭 한번 함께 하고 싶은 멤버는? 슈퍼주니어의 내의 통과제의 뗄 수 없는 찰떡관계 은혁 대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은 AB 라인 희철 대 여긴 없다. 하나 둘 셋. 은혁. 오케이 오케이. 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가 선택하지 않은 멤버를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구나. 네, 이유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이유를 뒤에서부터 가게끔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뒤에서 좀 볼게요. 지금 네. 은혁 씨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희철 씨는 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아, 그렇지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물어봤어요. 우선은 네. 은혁이 같은 경우는 콘서트 연출도 하고 우선 춤도 굉장히 잘 추고 네네.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댄스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려욱과 규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세 명에서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된 유닛으로서 첫 번째 그쵸. 탄생한 유닛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유닛이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발라드를 안 들어요. 규현이는 오로지 발라드만. 지분율 자기 노래 80%, 한 19% 시경이 형 해서 한국 발라드만 전통 발라드만 듣고 전통 발라드. 네. 전통 발라드만 듣고. 네네. 려욱이 같은 경우는 좀 여성 보컬들의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셋 다 좋아하는 음악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려욱이었다가 러욱 아니에요? 죄송해요. 려욱이라고 하시라고. 죄송해요. 네. 발음이 좋지 않아요, DJ. 지금 안 그래도 김나리 씨 려욱 오빠 의문의 1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려욱이었다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박선미님, 이특 예성 인형 2탄 없나요? 아, 그러게요. 우선 특이하게 노래 못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네. 저희가 저희 그룹에 얘기했기 때문에. 아, 네, 특이한 건 저보고 맨날 예성 씨 텐션 떨어졌으니까 올려주세요. 지금 예능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서로 맨날 갈고요. 그런 관계다. 네, 이제 팬들이. 네, 그럼요. 형제들끼리 갈듯이. 그치, 그치. 근데 특이 형이 잘하는 게 있어요. 고음이 잘 돼요. 고음이 되게 잘 되고, 하이톤이고, 네. 그리고 되게 이 음정이 좋아서 네. 라이브가 그 녹음한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되게 잘하는 가수죠. 어머어머, 그래서, 신기하다. 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뭔가 특영이랑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네네. 꼭 해야지라고 저는 오히려 제가 회사에다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특영 음악을 항상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네. 네,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럼 기대해봐도 되는 거겠네요. 그러게요. 네. 뭔가 의미심장해. 오늘 하는 얘기들이 그냥 하는 얘기 같지가 않네요. 네, 제가 만약에 이번 연도에 제가 만약에 곡을 써서 네. 멤버들이랑 콜라보를 한다면 20대 규현이가 같이 했었거든요. 네. 저는 원래 특이형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저는 한번 생각하고 있으면 막 진행을 해야 돼서. 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있으시네. 앨범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를 기대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이번 연도는 이제 시작인 거야. 이야, 내 생각에는 불도저로 나온 게 맞아요. 영화 속에. 그랬네. 트랜스포머인데. 100%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밀었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게요. 네. 예성 팬텀 페인.